지나간 기억은 아름답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쿠스틱 좋아하는 남자들의 기트리버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니, 아니요. 피곤하네요. 아, 이 친구가 요즘에 그 작업을 좀 많이 해가지고 집에도 많이 못 가고 그러니까. 어떤 여자 집에 가요? 아, 막 이 집 저 집 가고 있네. 아, 그렇게 남봉꾼은 아닙니다, 이 친구. 네. 그렇게 남봉꾼이라니요? 이게 뭔 소리예요? 아니, 저는 진짜 정말 요새는 거의 뭐 금욕의 생활을 하고 있죠. 아, 일과 결혼한 것 같아요. 네, 정말. 아, 이게 집이 좀 거리가 있으니까 작업하다가 피곤해지면은 집을 안 가고 자꾸 작업실에서 잔다니까. 이게 문제야.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까 인트로처럼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돈이 남을 거예요. 좋은 기억을 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는 고생했던 건 사라지고 돈이 남을, 돈이 남을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이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기억 미화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떤 하나의 큰 뭐 시기 동안 일어났던 일이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그 중에서 뭔가 괴로웠던 것들은 자체적으로 필터링이 되고 막 예뻤던 그런 좋은 기억들만 남게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뭐 학교 다니고 막 이럴 때 힘든 일도 많았고 고민도 많았지만 사실 뭐 다니면서 그렇게 뭐 늘 행복하기만 했던 건 당연히 아닌데 아유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 맞아요, 학생 때가 맞아요. 최고였지. 아 대학 때 진짜 좋았지. 막 이런 생각들만 남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현실이 이제 워낙에 각박하고 이러다 보니까 맞아요. 뭔가 약간 그 나한테 있어서 어떤 하나의 도피할 만한 그런 기억들을 자꾸 찾게 되는 데서 오는 현상이 아닌가. 그게 사진을 볼 때 조금 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인터넷 방송을 하다가 가네수 공연 이제 살짝 풀린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래서 가네수 공연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방송을 하다가 옛날의 영상을 한 개를 딱 가지고 와서 틀었는데 갑자기 울컥한 거예요. 왜냐면 가네수 공연할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한 달 동안 준비를 해서 한 번 딱 공연을 할 때 모든 세팅을 다 바꾸고 저 섭외부터 막 음량 전부 다 엄청 힘들었어 솔직히. 그치. 근데 그걸 4년 내도록 했으니까 매달 엄청 힘들었었는데 그걸 딱 보는데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또 좋았던 기억만 또 딱 그러니까. 힘들었던 거 다 사라지고 그치. 다시 이번에 꼭 해야지 했는데 지금 또 못하게 되는 시국이어가지고 그놈의 그 오미크론 때문에 맞아요. 뭔가 이제 위드 코로나 뭔가 뭐 우리 그때 여행 인트로 할 적 있잖아. 맞아. 그 여행 인트로 찍자마자 바로 그냥 오미크론 터져가지고 뭐 우리가 말해서 그런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되겠어. 뭐 그러니까 이 시국에 여행 얘기를 해 이런 게 돼버려가지고.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 그거는 뭐 오미크론이 터지기 전에 촬영해놨던 거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여행도 옛날에 그 여행 갔다 왔던 사진 같은 걸 보면 더 막 뭉게뭉게 그립고 막 추억이 맞아요. 남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기억 미화라는 거는 그 또 예전의 추억들을 더 소중하게 간직하기 위한 맞아요. 어떤 하나의 그냥 뇌의 긍정적인 작용이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고 그 미화를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않을까.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엄청 고생했던 것들을 또 잊고 그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이런 인간은 그렇죠. 인간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렇죠. 네. 맞아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 이것만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해보면서 자 오늘은 아직까지 기억으로 사라지기 전인 맞아요. 직전에 했었던 기억이죠. 피니쉬만 다른 버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같은 기타죠. 네, 슬래시 컬렉션의 J45 Vermilion Burst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11월 말에 했어요. 11월 지금 오늘 촬영일이 12월 6일이고요. 이게 11월 22일 날 했으니까 진짜 거의 직전. 네, 바로 직전이죠. 이게 가격도 똑같네요. 131만 4천 원. 이거는 노벰버 버스트였고요. 지금 이거는 Vermilion Burst입니다. 그거 말고 나머지는 뭐 실측 수치까지도 거의 동일해요. 무게 무거운 것도 똑같고 이게 2.58이고요. 그 예전에 했던 노벰버 버스트가 오늘 버밀리언 버스트는 2.54 거의 뭐 둘 다 무거워요. 네. 두께도 뭐 118, 119, 뭐 구프린티틀레도 79, 80. 이게 스쿼드가 그때 사운드는 둘 다 25가 나왔고 평균 점수는 67.5가 나왔습니다. 뭐 아주 높은 점수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맞아요. 네, 요 정도 점수가 나왔고요. 차분한 슬래쉬의 동생, 저는 겸손한 마호가니. 뭔가 좀 애가 그 이렇게 그 사운드 자체가 막 치고 나오고 강렬하고 그렇죠. 느낌이 별로 없이 좀 편안한 느낌이었는데 오늘 이 버밀리언 버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직전에 계속 연주를 좀 해봤었는데 약간 그거에 비해서 사운드가 좀 앞으로 좀 튀어나오는 느낌이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저거 차이가 실제로는 스펙 차이는 그 피니시 차이밖에 없지만 사운드는 약간 좀 개체에 따라서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105cm, 무게 2.54kg, 두께 118mm, 굿프레 디트를 79mm고요. 라운드 숄더 드레드너 쉐입 갖고 있습니다. 솔리드 시트가 스프루스탑에 솔리드 마호가니 직구판, 글로스, 슬래시 커스텀, 라운디드 C쉐입 4개예요. 넥은 마호가니 사용이 되어 있고요. 그로브 로토매틱 헤드머신에 너트는 그라프텍의 터스크 너트 43mm 너비, 지판은 인디언 로러리 올라가 있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406mm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629mm, 20 미디엄 점보 프렛에 LR백스 VTC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리버스 벨리, 인디언 로럴 브릿지, 그리고 하드 케이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와, 이걸 어쿠스틱으로 친다고? 스윗한 연주네요. 노래 불러야 되는 거냐? 어때요? 확실히 그 저번에 했던 노벤버 버스트보다는 조금 더 저는 앞으로 나오는 펀치감이 좀 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 펀치감이 좀 있네요. 바삭함도 좀 살아있죠? 네. 그죠? 지난 시간은 되게 좀 순했다면은 맞아요. 이거는 약간 그거에 비해서는 좀 더 공격 성향이 있는 약간 매콤한 그 정도의 느낌이 사운드가 나옵니다. 이것도 2로 한번 좀 돌려볼게요. 한번 시원하게. 해볼까요? 네. 그렇죠, 조금 더 사운드가 밀고 나오죠. 전반적으로 사운드는 역시나 지난 시간과 비슷한 기조인 거는 뭐 엄청 막 사운드가 막 하이가 많거나 뭐 되게 세거나 이러진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기조는 좀, 똑같아요. 네. 기본적으로는 네. 좀 평화롭고 맞아요. 우리가 그때 뭐 겸손한 마호관이라고 네, 했었던 네, 그런 그 정도의 순한 사운드인데 거기서 약간의 네, 펀치감이 조금만 더 추가된 느낌. 네, 여러분 아르페지오 바로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진짜 오랜만에 치는 것 같아요. 괜찮죠? 네, 평화롭습니다. 앰프 사운드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게 VTC 픽업이에요. LRX VTC 가보겠습니다. 이거 어쿠스틱으로 치기가 되게 좋네요. 그 원래 기본 사운드에 비해서 앰프 사운드가 좀 더 생동감이 느껴진다고 훨씬, 해야 될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네, 느낌 맞습니다. 자체가 밸런스도 너무 좋고요. 앰프 사운드가 훨씬 좋네요. 근데 약간 뽑기 느낌인가?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번 시간보다 저는 지금 확실히 범밀리오 보스트가 더 좋은 조금, 기타로 좋은 느껴집니다. 느낌이 드네요.
편하죠. 좋아요. 안정감도 좋고요. 밸런스도 좋고. 맞아요. 그리고 진짜로 앰프톤이 확실하게 좀 살려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계속 치네요. 아직 안 끝났잖아. 이제 시작인데. 그만해. 사운드 이렇게 들어봤고요. 요거는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요거는 흘러가는 구름. 아, 슬래시의 흘러가는 구름. 슬래시의 흘러가는 구름이래. 가요 네. 무대에 약간 슬래시의 흘러가는 구름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네, 흘러가는 구름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평화로운 사운드 쭉 모니터해 봤고요. 명호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상성이 좋은 앰프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드리겠습니다. 슬래시는 무대 체질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슬래시는 무대 체질, 알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겸손한 마호관 이렇게 드렸었는데 이번 시간에 당당한 마호관이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쿼드 한번 돌려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26, 가성비 15, 편의성 14, 디자인 14, 총점 69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6, 가성비 15, 편의성 14, 디자인 15, 총점 70점, 평균점 수는 69.5. 이게 같은 기타나 마찬가지인데 2점이나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사운드 하나, 가성비 하나. 왜냐면 지난번에 약간 그 느낌에서는 좀 순하다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비교적 많이 떠오르지 않았는데 이번 시간에 사운드가 좋아진 것도 좋아진 거였는데 조금 더 사운드가 존재감이 확실하니까 앞으로 조금 치고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 영역에서도 맞아요. 조금 충분히 지난 시간보다는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용례가 많아지겠다 해서 사운드와 가성비가 다 둘 다 1점씩 올랐습니다. 나머지 U와 D는 동일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69.5. 되게 아쉽네요. 70점을 그러니까. 결국은 못 넘었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엠피폰에 슬래시 J45 버밀리언 버스트 같이 보셨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